이인용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초반 이후에 난조 세 번째 다섯 번째 8위를 차지하면서 방금 전에 한번 김진희 선수라든가 무너진 선수에 비해서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아, 김정현 선수 경기 지금부터 분발해야 됩니다. 페이스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리버스 포레스트 지기적으로 가죠.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벌써 지금 트랙 5번째, 6번째 트랙을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반부가 넘어온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김지호 선수 이 지그재그 리버스 트랙과 지그재그 트랙을 잡아줘야지만 포인트 관리는 충분히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등까지 한 번은 김지호의 13포인트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선수도 쭉쭉 뽑아주고 있는데 직접 리버스 중에서 김지용 선수 4월에 역시 성적이 좋은 것은 무너진 선수였어요. 네. 아, 무너진 약간 탄력 죽었습니다. 최봉석과 추격가 달려나가네요. 와, 최봉석 선수도 저번 예선에서 굉장히 마지막에, 마지막쯤에 또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역시 아직 최봉석 선수가 11포인트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준다면 오늘 이런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제 김지용 1위를 목표로 하기 조금, 많이 지났고 4위 안에 들어서 파이널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이전 트랙에서 문호윤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접전을 봤을 때 김진희 선수의 컨디션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컨디션 중에서 거의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거든요. 자, 김진희가 유인덕 잡았어요. 4위 안에 일단 줄여야 돼. 1위 하면 더 좋지만 저 윤덕 선수가 실수한 틈을 타서 김정은 선수 굉장히 센스있게 잘 피해서 공략했고요. 네. 이제부터 유인덕 선수가 그렇다면 계속 굉장히 바짝 쫓아갈 거거든요. 김정은 선수는 이제부터 실수하는 모습 절대 보여주면 안 되겠죠. 아, 네. 유인덕 길을 뚫으려고 할 거예요. 연속 헤어핀 구간에서 유인덕 선수가 과감하게 인코스 공략을 할 텐데 뒤에 또 강성희 선수가 뒷받침다. 아직 몰라요. 굉장히 인코스 연속적으로 헤어핀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아, 굉장히 유인덕 선수 인코스 파는 모습 굉장히 멋있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 선수가 좀 약간 너무 아쉬운데요. 네, 원래 유인덕 선수는 1당 100이에요. 야, 지금 강성희 선수 득점을 올렸고 김지용 선수 많이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윤덕 선수는 지금 포인트도 약간 그렇게 넉넉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윤덕 선수 오늘 떨어진다면 또 이번 리그 완전 탈락하는 거거든요. 네, 유인덕이나 김지용이나 둘 싸매요. 네, 그렇죠. 윤덕 선수는 지금 이번 리그 그랜드 파이널 가기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올라가야겠습니다. 네, 이 구간 지났고요. 이제 승부할 수 있는 구간은 이제 한 구간 정도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고속 구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거든요. 자, 이미 4명 중에 올라갈 4명 중에 3명은 20포인트를 넘은 상태예요. 김진용이 좀 무리해서라도 잡겠다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라인이 굉장히 좀 도박적인 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쪽 라인 많이 파지 않으면 이건 따라가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잡는데 이쪽으로 흐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네요. 아, 거리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유인덕 선수가 워낙 잘 달렸기 때문에 역전하기는 무리였고 또 김진희 선수가 또 어느 3위까지 하면서 김진희 선수 계속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유인덕 커치 나이트뱅크의 추격을 잘 뿌리치고 1위를 지켰습니다. 특히 10점이 정말 필요할 때예요, 지금. 네, 그렇죠. 유인덕 선수는 오늘 이번 3라운드 쿼터파이널을 탈락하게 된다면 이번 리그 전체 탈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덕 선수 오늘 죽어라 정말 달려야 되겠습니다. 네. 탑산에 보면 야, 유임덕 단거리 27점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 김진아 분이 문호준이 30점 돌파했습니다. 김수영 갈수록 급해져요. 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4위 싸움을 강성희 선수와 김종우 선수가 한다면 IT뱅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네. 좀 더 강성희 선수와 김종우 선수가 남은 트랙에서 좀 더 1위를 연속적으로 차지하면서 좀 더 자신의 팀의 분위기를 살려야겠죠. 네, 강성희를 택하기도 이 김정을 택하기도 IT뱅크 입장에서 정말 아쉽거든요. 자, 노르테 익스프레스를 갈 텐데 자, 김진영 이번 트랙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을지. 아무튼 지금까지 5개의 팀에서 탄탄한 경기 운영이에요. 이야, 눈부십니다. 시작됐어요. 네, 역시
뭐 놀이터 트랙, 이 트랙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IT뱅크는 기존의 강세를 유지했고 오겜팀은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트랙이었거든요. 네. 자, 김정 선수를 중심으로 IT뱅크 선수는 이 놀이터만큼 포인트를 따야 됩니다. 여기서 1위로 치고 나가서 계속 1위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는 선수가 김진인 선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트랙에서는 뭐 김정 선수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선두로 나아갔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아, 문호준에게 격차를 주면 안 됩니다. 문호준으로 혼자 끝까지 단독 플레이예요. 김진일 블로킹할 때 문호준 선수가 그 코스가 빈 것을 알고 바로 그 라인을 파고드는 모습이 아주 좀 이상 깊었네요. 네. 현재 종합 성적으로 보면 5게임 지금 1, 2, 3이 다 먹고 있어요. 아, 김진일 선수 정말 인코스 파는 그런 기술 정말 대단한 살짝의 틈만 보이면 그 순간 인코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초반에 선수를 잘 뽑아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상황 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비었고요. 여기거든요. 자, 빅3 여기, 김지성만 피해를 입었어요. 아, 김정 선수 정말 큰 피해 입었고요. 자, 그러면서 문호준, 강성희, 김지성 선수 앞이죠. 아, 문호준 한참 앞이네요. 문호준 살짝 실수는 있었지만, 뭐, 이 정도 실수는 뭐, 거리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여요, 문호준이. 네. 거의. 자, 앞에 있어요. 한 코너 정도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이 정도면. 일단 강성희 선수가 4위 싸면 안 됩니다, 김정하고. 3위 2위로 치고 올라가야지 김정이 마음껏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 트랙에서 가장 최고 빠른 멀티킬을 갖고 있는 것은 문호준 선수입니다. 문호준 선수가 2분을 딱 찍었어요. 와, 굉장히 빠른 기록이거든요. 네. 지금 이 기록 자체도. 아, 좀 거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이러한 것을 본다면 문호준 선수의 주행 능력이 얼마나 깔끔한지 지금 이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 강성희 선수가 포인트를 따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김지웅 선수도 여기서 같이 포인트를 가져가줘야 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문호준 선수가 1위를 차지하고 강성희 선수가 2위를 차지한다면 김지웅 선수는 오늘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거의 끝났죠. 문호준은 뭐 거의 이제 시점 그냥 네, 그렇죠. 네, 단독 선두로 가는 분이고. 아, 일단은 김지웅 선수나 다른 선수들 들어왔는데 아, 포인트 관리 측면에선 뭐 김지웅 선수 그래도 5위로 들어온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네. 자, 문호준이 진짜 초반에 약간의 어떤 다툼만 있었고 그 이후는 그냥 싱글 플레이 모드로 접어들었고요. 참 문호준 선수가 이번 리그 들어서 바뀐 모습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참 잘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그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 리그 들어서 상당히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문호준 선수 같은 경우 저번 리그 때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경기가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쭉 힘들게 그렇게 운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리그 들어서는 정말 판에서 정말 무슨 사고가 크게 났든 어쨌든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문호준 선수가 1위라면은 바로 경기 끝나는 상황에서 4위 싸움하고 있는 유임덕과 김진영 8포인트 차이. 유임덕, 강성인, 김진희는 거기서 거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김진영이 8포인트 차로 유임덕에게 뒤져 있다는 겁니다. 문호준 한 경기 열고 있어요. 문호준 한 경기만 이래버리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8번째 트랙. 김준호 선수가 지금 생각해봐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무래도 김준호 선수가 1위를 하지 않고 강성희 선수와 김준호 선수가 1위, 2위를 차지하면서 뭔가 획득을 포인트를 많이 획득한 다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밖에 남아 있지 않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준호 선수는 하지만 바로 뒤에 문호준 선수가 붙어 있네요. 김준호 선수는 샌드위치마크로 쌈났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강성인 김진영 선수가 김진영 선수 지금 컨트롤을 완전히 놓쳤어요. 네, 모르고 서로 싸웠어요. 강성인과 김진영이요. 그러면서 강성인 치고 나갑니다. 네, 하지만 뭐 이 정도 사고였다면 아직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또 초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문호준 선수가 8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로 좀 쿼터 파이널 끝내는 건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유임덕 선수가 또 2위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네, 김진영 6등이면 뭐 경기 더 해봤자 뻔합니다. 강성이 실수했고요. 유임덕 선수 굉장히 크게 사고 나갔고 지금 좀 거리 차이 지금 있을 것 같고요. 이래서 김진영 선수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문호준 선수가 뒤에서 따라붙는 건 선수들이 워낙에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선두권은 지금 좀 무리 없이 김진영 선수 쭉쭉 뽑아가고 있어요. 네, 그 문호준 조금씩 아무튼 중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 김정은 있어요. 김정은 더 달려야 돼요. 그렇죠. 김정은 선수 지금 이런 4위 순위 정도에 지금 만족해서 안 됩니다. 뭐 가다가 너무 큰 사고가 나더라도 1위를 노릴 수 있는 지금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네, 어차피 대박 안 나오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방준규, 최봉호 선수와 김지희 선수를 거의 지금 마크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김정은 선수 스스로 따라 붙을 수밖에 네. 없어요. 많이 따라왔죠. 이 코너하고 다음 코너 한 번 정도에서 간격을 많이 좁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왔거든요. 문호준까지 오히려 다가오고 있어요. 문호준이 김지영 속도를 좀 많이 줄이게 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최봉호 선수도 잘 역전했고요. 김지영 선수 잘 막았어요. 블록킹 좋았고요. 아, 몸싸움은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탄력이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김지영 선수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지영 선수는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냥 자, 김진이가 들어갔으니까 김진이 김동 선수 그러면서 5위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것 같진 않네요. 네, 5위와 3위는 그렇죠.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김진희 선수 결정적일 때 10점 딱딱 먹으면서 아무튼 뭐 10개 가요. 아무튼 곧 라운드 파이널까지 간 거예요. 김진희는 뭐 아차 싶으면 김진희, 문호준 뭐 이런 선수들 10포인트 그냥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위권, 뭐 중하위 쪽에 쳐져 있다고 해도 항상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고 포인트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이 선수들이 집중력을 한번 발휘했을 때는 10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역량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판세가 확확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합산해서 보겠습니다. 40점대 이제 문호준, 김진희 두 명이 돌파를 했고요. 아, 이 김지영 선수가 유임덕을 따라잡기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5점 차 이번에 포레스트 듀비대 그 정방향으로 가거든요. 야, 이거는 김지영 선수가 무조건 1위를 하면서 근데 2위를 어떤 선수가 마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유임, 뭐 김진희 선수나 문호준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끝납니다. 네. 아무튼 김진영이 점을 일단 따놓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무너진 잡기가 지금 격차도 그렇죠. 김진용 1위 또 2위가 문호준이나 뭐 김진희 선수가 되고 3위가 유임덕 선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5점 차이였으니까 동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도 역시 A비저 죽음의 조 A비저에서는 온게임팀의 뭐 싹쓸이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유력합니다. 가죠. 네, 시작했습니다. 네, 지그재그 정광현 같은 경우에는 네 번밖에 지금 사용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뭐 김진영 선수가 두 번이나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호준 선수가 단 한 번 1위를 했는데 그때의 속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3초나 앞서고 있어요. 기록을 보면 네. 문호준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라이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트랙이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초스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특히나 문호준 선수가 스타트를 잘 뚫고 선두를 나갔을 때 상황인데 지금 일단 그 상황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네, 위임덕과 김진영이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이번 경기 승리예요. 아, 근데 김진영 3위를 쳐줬고요. 네, 여기서 밀리면 라운드 파이널 못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선수는. 네, 딴 사람한테 점수 준 건 몰라도 위임덕에게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튼 김진영 선수는 지금 위임덕 선수한테 절대 점수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무조건 위임덕 선수보다 최소한 5포인트 이상 그렇기 때문에 1, 3위 차이 이상을 지금 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위임덕 선수가 지금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깔끔하게 지금 굉장히 잘 지금 가고 있네요. 네, 아이템이 왔죠. 네. 일단 헤어핀 구간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따라 붙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거든요. 하지만 위임덕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별 단점이 없습니다. 격차가 거의 안 줄어요. 아, 지금 세 선수 지금 워낙 멋진 라이닝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강상희 선수 잠깐 팀을 좀 밀렸고 김정은 선수 그래도 지금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 찬스가 더 나와요. 네. 아, 김정은 선수! 아, 블로킹! 위임덕 선수가 블로킹을 걸어서 하지만 부스터 사용 타이밍이 거의 흡사했고요. 자, 곧 붙습니다. 곧 붙어요. 강상희까지 붙거든요. 와, 이거 못 믿겠는데요. 두 선수가 지금! 이렇게 되면 문호준 지금! 문호준한테 위 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네. 아, 강성희 선수 무조건 문호준 선수가 2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막아야 되겠고요. 자, 문호준의 점수를 최대한 깎아야지. 그래야지만 김정 선배 김대의 기회가 있어요, 강성희. 아,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호준 선수가
마지막 구간 정도 한 번에 또 승부를 걸겠다라는 그런 생각 무릎파마도 나가고 부담이거든요. 바로 아, 지금 문호 선수가 뭐 2위라는 것도 중요한데 한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유임덕 선수가 네. 1위로 달리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문호 선수가 강성희 선수 유임덕 선수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변제가 안 돼요 지금. 강성희 선수가 1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3위 남고요. 그렇죠. 김진용이 그 틈을 타야죠. 김진용이 그 틈을 타야죠. 잘했어요. 직접 해결합니까? 직접 견제해야지. 직접 해결합니까? 그래야죠. 하지만 네. 일단은 2위는 자기가 2위를 놓쳐주면 경기 끝날 때가 더 차라리 전염점 김지영 선수죠. 그러면서 유임덕은 전혀 견제 안 받았어요. 아, 유임덕 선수 유임덕 1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1위를 통과했고요. 이거는 이제 유임덕 선수 네.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수 차이가 5점, 10점 차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괴물 유임덕 3라운드에서는 뭔가 부활하겠다. 32강에서뿐만 아니라 쿼터파이널 지금 중반 이후에 자신에게나 마음껏 뽐내고 있어요. 그렇죠. 방중희 선수 같은 경우도 뭔가 따라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이번 트랙에서 6위를 차지하면서 방중희 선수도 좀 힘들어졌고 이렇게 유임덕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유임덕 원래 앞으로 치고 나가면 절대 쉽지 않아서 유임덕이었고요. 10점 차입니다. 물론 10점 차인데 1위 들어가고 뭐, 8위로 들어가는 1위 경우가 8위 있죠? 이 경우 외에는 없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만큼 앞에 문호준, 김진희 그리고 유임덕, 강성희 선수의 분위기가 좋았고 김진영은 너무 사고가 잦았고 8등을 또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8등을 3번 했어요. 3점 까먹었어요. 네, 그렇죠. 8위를 해서 마이너스 1점이 된다는 건 너무 큰 타격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경우의 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김진영 선수 이번 무조건 광산 트랙에서 1위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진 않습니다만 유임덕이 8위, 김진영이 1위 하면 11점 차거든요. 1점 차 뒤집을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실력 같지만 가능성은 있기는 있으며 일단 김지용 선수는 자신감이 된 것이 사실 정선호 선수가 이제 포인트 합산을 해서 그랜드 파이널 직행 자리를 놓고 경합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김지용 선수가 라운드 파이널에서 가지 못하고 탈락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마저 정선호 선수에게 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CD조는 AB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약간 약한 그런 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선호 선수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김지용 선수는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문호중, 김진희, 유인덕 이 세 선수의 포인트 정말 대단하고 강성희 선수까지 1, 2, 3, 4, 1 정말 탄탄하게 가져갔네요 경기를. 네. 자, 문호중, 김진희가 3위 이상 차지하면 경기 끝납니다. 맞죠? 네. 느낌이. 자, 김지영이 3위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2위까지 올라왔어요. 유인덕 어딨어요? 유인덕 2위. 김진희 일단은 문호중 선수를 잡는다고 해도 유인덕 선수의 위치가 8위가 돼야 된다면 네. 이게 참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죠. 일단 얼마 안 남았는데 문호중은 잡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진영. 그렇죠. 하지만 문호중 선수가 1위로 치고 나갔을 때 거의 웬만해서 그런 실수는 네. 유임덕 7위, 유임덕 7위 경기도 끝나고 유임덕 하지만 네, 김진영이 1위 못하면 그것도 안 돼요. 유임덕이 8위는 됐는데 지금 김진영 아는 거죠. 자신 1위 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막판의 마무리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플레이가 되다 보니 실수가 조금 많았었네요 김진영 네. 유임덕이 7위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1위를 만약에 김종 선수가 했었으면 그래도 동점을 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무튼 자 문호준 대단합니다. 이 쟁자 또 더욱이 같은 팀 동료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엄청난 강대적 강성인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뿌리치고 마지막 기회 한번 복잡하게 가졌었을 때 본인 1위를 끝냈어요. 네, 문호준 선수 저번 예선에서 뭐 강성희 선수한테 졌던 거를 뭐 확실히 이번에 복수한 것 같고요. 하지만 강성희 선수도 문호준 선수를 이기진 못했지만 하지만 2위를 차지하면서 신에 잡지 않은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문호준, 강성인, 김진희, 유임덕 3명의 홈케이팀의 선수들이 결선에 진출됐고요. 강성희 선수, 신의 강성인이 2위로 역시 결선 진출. 그리고 이겼던 IT뱅크의 대표적인 김지영 선수는 5위로 탈락 확정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시리즈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선호 선수가 현재 지금 앞에서 김진영 선수가 탈락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경기 임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인 팀 참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네, 그랜드 파이널 직행. 네. 문호준
근데 무난뿐만 아니라 온게임팀 역시 뭐 도대체 어느 팀이 어느 선수가 이 온게임팀 선수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제는 사형 평준화 됐기 때문에 온게임팀의 에이스가 누구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내 선수는 한 선수 쭈르륵 나올 것 같아요. 에이스조차 찾기는 좀 다 에이스입니다. 다 대회가 하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이스가 하나 또 라운드가 하나 만들어진 만들어질수록 에이스가 늘어나는 온게임팀. 아 어떻게 이렇게 스타급 선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 선수 양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